파르티잔 지연이 박희주 8. 역풍 바람이었을까 희미하게 느끼고는 있었지만 실체가 없는 바람 나는 그때 무엇이었을까 외국에 출장 갔다는 전남편 최이사가 돌아왔단다 혼자가 아니었다 여자랑 함께 그렇다면 이번 출장은 업무가 아닌 게 분명했다. 여자랑 같이 미럴 여행을 다녀오고는 바로 집으로 데려온 것이다. 미리 전화했는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 온 집안 식구를 불러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같이 집으로 왔다고 했다. 방학 마지막 날이었다. 예린이는 내가 안타까웠는지 내 손을 잡았다. 성학이는 아동 전용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엄마는 어떻게 해? 아직도 예린이는 내가 저희 아빠와 다시 합칠 것이란 미련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예린이를 다독였다. 내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아빠한테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고모 할머니가 아무리 잘 챙겨드린다 해도 아빠에겐 부족할 수밖에 없어. 엄마는 어떻게 하냐고. 엄마는 혼자 잘 지내고 있잖아. 엄마도 좋은 남자 있으면 데이트도 하고 그래. 그러나 엄마는 다시는 결혼은 안 해. 그 여자 예쁘니? 나는 정말 괜찮은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어, 예뻐. 멋쟁이고. 아주 잘 됐구나. 성악이는 뭐라고 하던? 쟤 아주 웃기는 애야. 아빠한테 그러는 거야.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고. 그랬더니 최이사의 난감했을 표정이 그려졌다. 얼굴이 빨개 져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시잖아. 당연히 엄마라고 불러야 한다고. 그러니까 성아기가 뭘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게? 엄마라고 어떻게 그리 쉽게 부르느냐고. 쟤 가만히 보니까 아주 능구렁이야. 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 난 그냥 새엄마라 부르겠다고. 너는? 나는 고민이야. 아이고, 난 몰라. 괜히 엄마 아빠는 이혼해가지고. 내 마음 나도 알아. 하지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엄마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아빠랑 헤어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일도 하고 책도 열심히 보고 있잖아. 호칭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엄마 놀라지 마. 뭔데 그래? 우리한테 동생이 하나 생겼어. 동생이라니. 5살 먹은 꼬마가 있어. 남자애. 바람의 실체일까? 그 의문은 금방 풀렸다. 아빠한테 아빠라면서 떨어질 줄을 몰라. 그 바람의 실체에 대해서 어떤 배신감이나 비열하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다. 당혹스럽기는 했다. 다만 궁금한 것은 그 아이를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시켰느냐는 것이다. 감쪽같이 말이다. 그녀의 호적에 아비 없이 올렸을까. 이제 곧 학교에 가야 할 텐데. 그러면서도 이 순간에 그게 중요한 것인가 내게 되물었다. 성아기가 새엄마라 부르는 여자는 33이라고 했다. 최이사와 10년 차이다. 아이가 5살이니 여자 나이 28부터 그와 관계를 가졌다는 말이 된다. 물론 그 이전부터 사귀었겠지만 현재는 그가 근무하는 그룹의 계열인 광고회사의 프로듀서란다. 남편은 한때 그 광고회사의 부장으로 있었다. 내가 아이들이 어려 정신없을 때 그들은 만난 것이다. 만약 내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계속 이중살림을 했을까? 아니면 그 여자는 지나간 바람이려니 여기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을까? 아니면 내가 언젠가는 이혼하기를 바라고 있었을까? 그런데도 최이사는 어쩌자고 나에게 그토록 집착했을까?
기도원과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면서까지 그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지독한 아집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그 아집이 가슴스러웠다. 내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으면서도 도둑 고양이처럼 들어와 간간하다시피 모욕을 남겼던 사람. 대한민국 모든 여사가 바람을 피워도 나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다며 허탈해하던 사람. 아무런 문제도 없는 집에 분란을 일으켰다고 매섭게 몰아치던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자기가 나를 잊을 때까지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던 사람. 자기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혼의 모든 책임을 내게 씌우고 자기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처럼 행세했던 사람. 내게 불임수술을 받으라고 해놓고서 다른 여자에게 씨앗을 퍼뜨린 사람. 어쨌든 나는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던 짐 하나를 내려놓은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최이사를 비난하고픈 마음도 잃지 않았다. 그는 바람의 프로였고 나는 아마추어였다는 자각으로 옛날의 시간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거릴 뿐이었다. 바로 그날 나는 운동을 끝내고 관상과 함께 교회로 나가 상기슬개 무소를 세워놓고 그 속에서 정사를 나누었다. 그는 나의 충실한 섹스의 동반자였다. 나는 그에게서, 그는 나에게서 섹스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고 서로 부담을 느끼지도 않았다. 그는 그날도 내가 싫어할 때까지는 자신이 먼저 싫어할 자신이 없다며 섹스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것임을 다짐했다. 그런지 며칠도 되지 않았다. 도장에서 나오는데 그가 따라왔다. 나도 그도 아직 서로의 몸을 그리워할 때가 아니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어쩐 일인지 초조해하는 것 같았다. 하세요. 그렇게 쉽게 말하고 보니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를 도장에서 조금 떨어진 커피숍으로 안내했다. 오늘 연희 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그렇게 말했으나 얘기하려는 내용은 그게 아닌 게 분명했다. 그런 말이라면 도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테니까. 연희는 가끔 빠지지 않나요? 그렇기는 하지요. 종업원이 물컵을 내려놓고 주문을 받았다. 녹차를 시키자 그도 같은 걸로 달라고 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어려워 말고 하세요. 관장은 처음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정말 말씀드리기 싫습니다. 이제 다솜 씨를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였나? 잠시 멍해졌다. 그는 착한 몸친구였고 열정적인 몸친구였고 안심할 수 있는 몸친구였고 질투를 사귈 줄 아는 몸친구였고 여자를 위할 줄 아는 몸친구였고 무엇보다도 나의 수호신을 자청한 몸친구였다. 그가 만약 없었다면 나는 지금쯤 기도원이나 정신병원에서 불륜의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으리라. 그런데 앞으로 만나서는 안 될 것 같단다. 뻐근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나는 물어보고 싶지 않았다. 피치 못할 이유가 있으리라. 괜히 어줍잖은 이유로 나를 피할 사람이 아니다. 지난번 정사가 끝난 후 그는 말했다. 다솜 씨가 그만두자고 하지 않는 한 나는 언제까지라도 친구로 있고 싶습니다.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요?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죽을 때까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얼굴을 나는 맨 젖가슴으로 안아주었다. 실은 사범 중의 한 놈이 제 처남입니다. 그 놈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챈 줄은 알았지만 제 집사람에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랬구나. 어쩐지 사범 중에 나이 어린 김사범이 나를 대하는 게 어색했었다.
그럼 도장도 그만두어야겠네요. 당연한 말이었지만 그래도 물어보았다. 면목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라. 제발 그러지 마시라. 그러지 마세요, 관장님. 왜 관장님께서 제게 면목이 없다 하세요? 관장님께 제가 부담이 되었는데요. 다만 제가 무척 서운해요. 관장님은 제게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그렇지만 관장님, 우린 친구예요. 몸 친구는 될수 없겠지만 내 마음속에 관장님은 영원히 친구로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약이는 뗐어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렇지만 언제든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말씀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고마워요. 커피숍만 아니라면 몸둘 바를 모르는 관상을 꼭 끌어안고 다독거려주고 싶었다. 그는 얼마나 내 몸을 감동시켰던가. 그는 어디까지나 몸친구에 불과하다고 나는 주장하지만 그는 나의 의지이기도 했다. 이제 그가 떠나려 한다. 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리라. 나는 다른 도장을 알아볼까 하는 생각을 접었다. 관장과 헤어지고 나서 연희에게 전화를 했다. 서운한 심사를 달래볼 심산이었다. 그러나 휴대전화도 집전화도 받지 않았다. 얘가 무슨 일이야? 무슨 별일이 있으려고? 쉽게 생각하고선 김밥을 사들고 집으로 왔다. 이제 내일부터는 밥을 해먹어야겠다. 반찬도 만들고. 도장에 가지 않으면 시간은 충분했다. 김밥을 꾸역꾸역 먹으며 다시 연희의 집으로 전화를 했다. 그런데 낯선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 혹시 수민의 집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다면서 왜 이렇게 퉁명스러울까? 수미 엄마 친구인데 있으면 좀 바꿔주실래요? 지금 없어요. 추위를 느낄 수 있는 말투였다. 누군지는 몰라도 참 예의도 없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간게 아니라 잡혀갔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잡혀가다니. 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일까? 어디로 갔을까? 지금 전화나 받고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만 끊을게요. 그럼 호라비하고 문득 떠오르는 게그 생각이었다. 연희가 무신경한 애가 아닌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다른 일일까? 혜숙이 세림이 수진에게 전화해도 연희의 소식은 알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연희에게 잔뜩 불만을 품은 것 같던 여자의 말투가 걸렸다. 아, 이럴 때 관상이라면 무슨 도움이 될 텐데. 부질없는 기대였다. 8월이 가자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다가오는 소리를 내며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연희의 소식을 알수 없는 나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뜻밖의 전화가 왔다. 안녕하셨습니까?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렸던 병원의 박영식입니다. 박영식, 나는 그 이름을 금방 기억해냈다. 하얀 가운의 왼쪽 가슴에 적혀있던 이름,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한 얼굴에 안경을 낀 그의 모습을 나는 강제로 끌려간 정신병원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가운데 지켜보았었다. 그런데 웬일이세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끝난 일 아닌가요? 나는 그동안 검찰과 법원을 들락거려야 했다. 병원과 인명구조단에 대한 나의 고발 때문이었다. 그 이전에 병원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자는 전화를 수차례 해왔지만 거절했다. 결국 병원은 심각한 손해를 감수하는 처벌을 받았고, 사설업체였던 인명구조단 역시
적지 않은 벌금형을 받았다. 최 이사도 이 과정에서 몇 번의 조사를 받았으나 내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갔다. 다 끝났지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책감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드릴 기회를 주십사 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신병원은 아직도 내게 불쾌하다. 박영식도 불쾌하다. 이런 자와 무슨 식사를 한단 말인가. 됐습니다. 생각만 해도 불쾌해요. 사양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정다솜 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가 경솔했군요. 죄송합니다. 또 죄송하단다. 그런데 내 마음은 누그러지고 있었다. 이젠 됐어요. 내 목소리도 누그러졌다. 사실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책임을 지고 그 병원을 그만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제 후임을 구하지 못해 아직 근무하고 있지만 정다솜 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도 참 별일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니 식사쯤이야 하는 생각이 들다니. 또한 첫사랑에 실패하여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하고 술에 빠져 폐쇄병동에 갇혀 남편이 퇴원시킬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 김동미에게 박영식을 만나게 된다면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좋아요. 어디서 뵐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시간은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6시 퇴근이에요. 그가 인천에서 오려면 시간이 걸리겠다고 하여 중간인 부천시청 부근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는 약속 장소를 행여 내가 못 찾을까 봐 자세히도 설명했다. 퇴근 후 부천으로 향했다.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부천 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와 이정표를 보고 시청을 찾기는 아주 쉬웠다.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식사 한 끼를 위해 부천까지 왔다는 게, 더군다나 이가 갈리는 정신병원의 의사를 만난다는 게 개운하진 않았지만 동미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으며 대형 건물의 지하에 있는 다이아나라는 레스토랑의 문을 열었다. 실내는 온통 붉은색 계통으로 치장을 하여 조명과 함께 현란할 정도였다. 나비 넥타이를 맨 종업원이 내게 다가왔다. 혹시 박영식 선생님을 찾으시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의 안내를 받고 들어간 방에는 박영식이 환한 미소를 띠며 나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서 오십시오. 밤색 양복을 입은 훤칠한 외모가 방 안에서도 빛났다. 그를 보고 고개를 약간 숙이며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앉았다. 방 안 구조나 장식으로 보아 특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화려했다. 종업원이 차림표를 내보였다. 제일 맛있는 걸로 드십시오. 박영식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리고 아주 비싼 것도 많았지만 나는 돈가스를 시켰다. 그러자 그는 내 눈치를 보며 같은 걸로 그러면서 아까 그것도 그랬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인사를 꾸벅했다. 지극히 정중하게.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에서 근무하신다고요? 네. 책은 많이 읽으시겠어요? 네. 주로 어떤 책을? 닥치는 대로 읽고 있어요. 식사가 나오고 술도 나왔다. 술은 그가 미리 알아보고 주문한 것이리라. 술병 딱지에는 깨알 같은 알파벳이 빽빽히 적혀 있었다. 포도 그림으로 보아 와인이 분명했다. 먼저 그는 내게 술을 따르며 물었다. 술은 물처럼 투명했다. 술 조금은 하시죠? 네. 많이 마실 일은 없겠지만 대리운전은 일상이 되었다.
그는 자기 잔에도 술을 따른 후 잔을 들어 내게 권했다. 입가심이라고 하나요? 이걸? 입가심이 입을 적시는 것인지 입맛을 돋우기 위해 마시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나는 한 모금을 마셨다. 달콤하면서도 짜릿했다. 그는 내내 입가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병원에서도 이럴까. 퇴원할 때까지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병실에 갇혀 지내야 하는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던 환자들에게도 말이다. 나는 열심히 먹었다. 썰어놓은 고기를 다 먹었을 땐 술잔도 비어있었다. 그의 술잔도 역시. 그래서 내가 그의 술잔을 가져다 채우고는 내 잔에도 가득 따랐다. 그때 가방 속에서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전화기를 꺼내어 번호를 보니 박호진이었다. 그 자리에서 받는다는 게 거북스러워 양해를 구하고는 방을 나왔다. 정다솜 씨? 그의 목소리가 왜 이리 반가운가? 그는 대학을 옮겼다. 자동차로 춘천까지 다닌단다. 대학 강사가 왜 보따리 장사라고 하는지 나는 그를 통해 알았다. 그를 여태까지 만날 수 없었던 이유도 강사 자리를 쏟는 긴 지방 여행과 무관하진 않았을 터. 지금 뭐 하세요? 그의 들뜬 가슴이 그대로 전해져 왔다. 그러나 나는 다른 남자와 식사 중이다. 식사 중이에요. 어디에요? 지금 막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혼자서 식사해요? 아니요. 어떤 사람과 해요. 그는 내가 다른 남자와 식사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리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상스럽게 말이 매끄럽지 못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맛있게 드십시오. 그가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어쩌랴. 나도 그와의 만남을 고대했는데 안타까웠다. 죄송해요. 제가 전화드릴게요. 끊으려는데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그럼 힘들겠고 내일은? 뵙고 싶어요. 훤한 이마와 짙은 눈썹과 잘생긴 코에 서린 쓸쓸함이 그리웠다. 나는 어쩌자고 저 남자를 보러 왔을까? 지금쯤 나는 전화를 받자마자 그에게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들어올 땐 별로 없었던 손님들이 홀의 좌석을 메우고 있었다.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짝을 이루어 이들 가운데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만남도 있겠지만 불륜을 꿈꾸는 이들도 적지 않으리라. 나는 방으로 들어가 앉았다. 박영식은 술잔을 입에서 내려놓으며 시종일관 똑같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어쨌든 박호진의 목소리를 들어서인지 마음은 한결 가뿐해져 있었다. 내일이면 그를 만날 수 있다. 이럴 때 술 한 모금을 마셔야지. 내 잔을 들려고 손을 뻗는 순간 이상했다. 술을 내가 따라 술잔을 내 오른쪽 포크 옆에 놓아두었었다. 아직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전화를 받으러 갔는데 위치가 바뀌었다. 왼쪽 접시와 오른쪽 접시 사이로 옮겨진 것이다. 나는 이런 걸 관상으로부터 배웠다. 호신술은 손과 발로만 상대를 막는 게 아니라 예리한 눈과 예민한 귀도 한 몫을 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술잔을 옮긴 건 박영식이 분명했다. 왜? 무엇 때문에? 업무? 분풀이? 술잔을 원래 내가 놓았던 자리로 옮겼다. 교활한 목사가 마시라고 주었던 차가 생각났다. 설령 다른 뜻이 없다 할지라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그가 간절히 마시기를 원하는 술이었지만 나는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되는 술이었다. 술을 많이 못하시나 보죠? 아니요, 천천히 마시겠습니다. 그동안에 나는 머리를 굴렸다. 속이 갑자기 안 좋다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인가? 실수인 척하고 엎질러 버릴 것인가? 마침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내 것과는 다른 음악이 흘러나왔다. 잠깐만요. 그는 내게 말하고 전화기를 꺼내 받았다. 어, 나야. 그가 일어났다. 갑자기 식사할 일이 생겨서 하늘이 나를 도우시나 보다. 그는 불행을 자초했다. 그는 전화에 쩔쩔매며 내게 손을 들어 양해를 구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의 아내였던 모양이다. 나는 재빨리 그의 잔을 내게 갖다 놓고 술이 가득 찬 내 잔을 그가 마신 만큼 쓰레기통에 쏟은 후 원래 그가 놓았던 자리에 정확히 내려놓았다. 왜 술잔을 옮겨놓았는지는 조금 있으면 밝혀질 것이다. 그가 들어왔다. 나는 술잔을 입에 대고 있다가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건배를 제의했다. 집에서 온전한가 보지요? 딴청을 피우며 물었다. 아, 네. 일상적으로 오는 전화입니다. 빨리 들어가셔야겠어요? 아닙니다. 다른 병원 관계자하고 식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옮기는 문제로 2차를 갈지도 모른다고요. 그럼 나와 2차까지 갈 것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인가? 미친놈. 내가 쭉 마시자 그도 쭉 마셔버렸다. 그가 다시 술병을 들었다. 내가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자 딱 한 잔만 더 라며 간곡한 표정을 지었다. 술은 홀수로 마신답니다. 세 잔은 마셔야죠. 이래 봬도 이 집에서 최고로 좋은 겁니다. 어련하시겠나 이 사람아. 나는 쓴 웃음으로 잔을 받았다. 내 잔에 따르고 그의 잔에도 술이 넘쳐 흘렸다. 그는 입술을 술잔으로 가지고 가 한번 빨아먹은 후 잔을 들어 내게 권유한 뒤 뭐가 그리 급한지 잔바닥을 천장으로 향하곤 혀를 내밀어 입술을 핥으며 술병을 들었다. 술이 얼마 없었다. 그는 배를 눌러 한 병을 더 시켰다.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한다는 의사가 술이 술을 불러 술의 노예가 되곤 했다는 향수기나 동미가 지었을 눈빛처럼 개글스럽게 변해갔다. 남편과의 관계는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까? 순수하게 보이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고상하게 보이던 미소가 음침해졌다. 단정했던 몸가짐도 흐트러져 보인다. 극히 조심스럽던 화세도 갑자기 느물스럽게 남편으로 비하겠다. 네. 그의 눈을 주시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환상을 찾아서 불륜을 즐긴다고요? 유혹하는 말인가? 나를 떠보는 말인가? 놀리는 말인가? 아니면 내 술잔을 그가 마셔서 그런가? 술잔에 무엇을 넣었는가? 대답 안 해도 되지요? 그의 눈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는 새로 가져온 술을 잔에 마저 채워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켰다. 나는 정다솜 씨와 데이트를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교활하고 야비한 작자다. 이러고도 정신과 의사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의 눈은 이상한 빛을 뿜기 시작했다. 이런 거 말고라뇨? 다 아시면서 그가 내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술병과 잔을 들고서 박영식 씨, 품위 좀 지킬 수 없나요? 내가 슬쩍 자리를 비켜 앉았다. 그러자 그가 내 다리 쪽에 손을 뻗어왔다. 나는 더 비켜놨다. 나는 당신을 뿅 가게 할 수 있어요. 정말 미친놈이었다. 상대하기도 싫어 나가버릴까 생각했으나 더 두고 보기로 했다.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맛을 봐야 했다. 정신 차려요. 여긴 당신 안방이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같이 천국 구경 좀 합시다. 그는 양복 저고리를 귀찮다는 듯 벗어내 팽개치고는 내가 비켜난 만큼 따라왔다. 그 곱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은 힘을 겪게 변했다. 그는 술을 병째 들이마셨다.
당신 나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덧 바지 지퍼 부분이 볼록하게 솟구쳐 있었다. 그는 그걸 잡고 어쩔 줄을 몰랐다. 우리 호텔로 갑시다. 그는 허걱거렸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사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병을 깨서 달려들지도 모른다. 이성은 사라지고 욕정만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할 것이다. 그는 아마도 나는 더 알 것이라 생각하겠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줄도 모르고 내가 먹었으면 어쨌을까. 나도 모르게 환장해서 이 남자에게 달려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 남자는 느긋하게 자기 술술을 즐기며 나를 성의 노예로 삼았겠지. 환상을 찾아 불륜을 꿈꾸었다는 그의 말을 입증하겠지. 이런 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의사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쉽게 접했을 환각제로 여자를 무력하게 만들어 힘 하나 안 들이고 농락하려 했던 자. 외모나 사회적 지위가 아깝다. 이런 자들이 정신과 의사라니 폐쇄병동은 바로 이런 자들로 채워져야 한다. 나하고 하고 싶어요? 네. 얼마나? 미치도록 빨리 하고 싶어요. 그가 갑자기 고분고분해졌다. 간절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그럼 보세요. 여기서도 할 수 있죠? 그럼요. 나는 가방을 문쪽 의자에 놓았다. 가방에는 아직도 가스총이 있고 손가락에는 반지 무기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당신도 어서 벗어요. 나는 치마만 올리면 되니까 어서 벗어요. 그는 선체로 허겁지겁 넥타이를 풀더니 바지를 내리고 구두를 벗은 뒤 팬티까지 벗어버렸다. 임자를 잘못 만난 불쌍한 손가름이 다리 사이에 우뚝 서서 흥분에 겨워 껄떡대고 있었다. 그는 곧장 내게 덤벼들 태세였다. 와이셔츠도 다 벗어요. 나는 그의 손가락을 잡고 속삭였다. 그는 불이 나게 알몸이 되었다. 그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자, 이제 눈을 감아요. 손을 위로 치켜들고요. 내가 먼저 당신을 뿅 가게 해줄게요. 한 가지 욕심 때문에 그는 말을 아주 잘 들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나는 옆으로 몸을 들었다. 그리고는 몸과 직각으로 앞을 향해 발기에 있는 그의 손가름을 있는 힘껏 손칼로 내리쳤다. 악! 그가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손가름을 감싸지고 허리를 구부렸다. 그는 그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찍어 넘어뜨렸다. 의자에 쓰러지면서 그의 가슴이 열렸다. 명치의 정권을 박았다. 연타였다. 그의 손이 이제는 가슴을 가렸다. 그러자 사타구니가 열리고 발락 나자빠진 개구리처럼 버둥거렸다. 가증스러운 꼬락서니 구두를 벗어 아직도 눈치도 없이 발기에 있는 손가름을 앞뒤꿈치로 깨져버리도록 밟아버렸다. 그 손가름은 오늘 임자를 너무나도 잘못 만난 것이다. 다시 또 한 번 이렇게 치졸한 방식으로 여성들을 농락했을 그의 남성, 상상도 못했을 개망신, 그의 눈은 완전히 초점을 잃었고 입에서는 개거품이 흘렀다. 밟고 찍고 찍고 밟고 마침내 그가 잔뜩 웅크리며 바람 빠진 공처럼 의자에서 바닥으로 굴렀다. 상황은 끝났지만 더러운 기분이었다. 구두를 신고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살펴본 나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다. 카운터 옆에 서 있던 종업원이 웃음으로 물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아주 맛있었어요. 그럼 또 오십시오. 시계를 보니 9시가 조금 못 되었다. 빗방울이 한두 방울 얼굴에 뿌려졌다. 아직도 시간은 충분했다. 박호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나는 고속도로가 아닌 경인국도로 차를 몰았다. 그의 오피스텔에 가기 위해서는 그게 더 빠를 것 같았다. 비는 많이 오지 않으나 운전하기엔 좋지 않았다. 전화를 미리 하고 가는 게 어떨까 생각했지만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도 괜찮을성 싶었다. 집에 있을까? 혹시 나를 만나려다 실망하여 아는 문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엘리베이터로 42층까지 오르며 나는 초조했다. 사랑? 내가 박호진을 사랑하나? 거울을 보았다. 진한 갈색의 블라우스와 검정색 치마, 눈가에 잔주름이 거슬렸으나 나는 예뻤다. 알맞게 나온 속가슴과 엉덩이의 굴곡이 오늘따라 유감적으로 보였다. 이런 몸을 하마터면 교활한 살쾡이에게 먹힐 뻔했다. 들어가면 손부터 씻어야겠다. 박영식의 손가락을 주무르고 내려친 오른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겠다. 벨을 눌렀다. 잠시 후 소리도 없이 문이 열렸다. 아, 그리운 사람. 박호진이 활짝 웃으며 만세를 불렀다. 그는 반바지만 입고 있었다. 신발도 벗지 않고 그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핥고 발을 동동 구르며 그의 혀를 빨아먹었다. 그도 내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껴안고는 내 입안을 혀로 맴돌며 예상치 못한 해우의 기쁨을 나타냈다. 나는 그에게 매달려 구두를 벗고 그가 이끄는 대로 안으로 들어갔다. 보고 싶었어요. 무진장하게. 나도요. 이렇게 남자를 그리워할 수 있다니. 우리는 소파 옆에까지 왔다. 그는 나의 입술과 혀를 핥고 빨아대며 블라우스 단추를 열고 치마의 후크를 풀고 지퍼를 내렸다. 치마는 자동으로 흘러내렸다. 그가 입술을 떼고 블라우스와 치마를 옷걸이에 걸어 옷장에다 넣을 때 나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다. 박영식에 대한 역겨움이 사라져갔다. 오기를 정말 잘했어. 나는 브래지어와 팬티를 걸친 채 소파에 앉아 그에게 손을 뻗었다. 그가 내게로 와 옆에 앉았다. 나는 브래지어를 올리고 그의 고개를 끌어 젖가슴을 물려주었다.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는 소파 위에 다리를 얹고 내 무릎에 허리를 걸친 자세였다. 오늘 나는 그의 아내가 아니다. 그가 찾은 사람은 나, 정다솜이다. 나는 그가 기특해서 한 손으로는 그의 고개를 받치고 한 손으로는 내 젖가슴을 움켜쥐고 그의 입에 물려준 것이다. 그의 한 손이 내 허리를 감고 다른 손이 물지 않은 젖가슴을 주물렀다. 그는 배가 고픈 아기처럼 쪽쪽 빨아먹었다. 행복했다. 손을 뻗어 그의 바지 속에 손을 넣었다. 만지고 싶었다. 짜릿한 흥분이 젖가슴에서 퍼져나가 손으로 전달되어 그의 손가락에 전해주었다. 호진 씨, 식사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물은 것은 꼭 그가 식사를 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너무 달아올라 흥분을 좀 사귀고 싶었으니 그러나 내 손에 전해지는 그의 흥분이 더욱 나를 흥분시키고 말았다. 흥분은 분명히 전염된다. 참을 수 없었다. 소파 끝에 있던 쿠션을 가져다 그의 고개를 받치고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소파에 길게 누웠다. 그의 바지를 내렸다. 내 갸륵한 손가락이 고개를 쑥 내밀었다. 손으로 잡고 입에 넣었다. 그렇게 하고 싶었다. 내 갸륵한 손가락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의 손가락이 혀에 닿고 입천장에 닿고 목구멍에까지 밀고 들어왔다. 아, 이 미쳐버릴 것만 같은 내 성욕. 이렇게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쾌감과 욕구를 나는 그동안 어떻게 주체했단 말인가. 이제 여한은 없다. 이제 감히 호진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되겠다. 그가 손을 뻗어 브레이지어를 풀었다. 젖꼭지가 그의 손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내 입은 더욱 바빴었다. 다솜씨, 그만해요. 힘들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내 것이요? 그래요. 다솜씨 거요. 나는 변했다. 한 번도 쓰지 않던 말이었다. 과감하게 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도 내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런데 왜 눈물이 나는 걸까? 좋아 죽겠는데 왜 눈물이란 말인가? 왜 이 거스를 수 없는 쾌감과 함께 어째서 서러움이 까마득하게 밀려온단 말인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턱에서 그의 손가락을 보호하는 숲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가 알았던 걸까? 윗몸을 일으켰다. 나는 절대로 손가락에서 입을 떼지 않았다. 서러움의 쾌감만큼 집착했다. 그의 손이 내 다리를 들어올려 팬티를 벗겼다. 그가 누웠고 내가 엎어졌다. 그의 머리가 내 가랑이 사이에 있었다. 그는 기어이 내 손가락에 입을 가져갔다. 그의 입술이 닿고 혀가 밀고 들어오자 눈물이 더 솟구쳤다. 그의 손이 젖가슴을 움켜쥐고 내가 미쳐버릴 클리토리스가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자 내 몸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의 얼굴을 양 허벅지로 감싸고 진저리 치며 통곡했다. 나의 절정이었다. 나는 눈물을 그의 손가락으로 닦았다. 서러움은 가고 잔잔한 감동만이 남았다. 그가 보고 싶었다. 나는 몸을 돌려 그의 품에 안겼다. 사랑해요. 내가 스스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절대로 하지 말자던 사랑을 그러고 싶었다. 나는 당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더 사랑해요. 아니요, 내가 더 사랑합니다. 그의 손가락이 허벅지에서 나를 따라 울고 있었다. 달래줘야만 했다. 허리를 세웠다. 그리고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들어 그의 손가락을 내 손가락에 대고 가만히 앉았다. 스르르 들어갔다. 놀라워라. 젖가슴을 출렁이며 율동을 주었다. 놀라워라. 머리를 뒤로 젖히고 여부처럼 영화에서 보았던 색전광인 여자처럼 입을 벌리고 엉덩이를 리드미컬하게 움직였다. 내가 여부처럼 보여요? 나는 여부를 사랑합니다. 내가 새꼴처럼 보여요? 나는 새꼴을 사랑합니다. 그가 젖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잇따라 신음을 토했다. 신음도 전염된다는 것을 알았다. 내 입에서도 엉덩이의 흔들림에 따라 낮고 높은 신음이 터졌다. 또다시 느낌이 온다. 그가 같이 움직였다. 그도 일어났다. 양손으로 내 엉덩이를 잡고 율동을 부추겼다. 그가 나를 억세게 껴안았다. 그가 허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또 왔다. 내 몸이 절대로 질리지 않을 절정이. 같이 해요, 호진 씨. 내 안에 같이 해요. 그래요. 나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가 뒤로 나자빠졌다. 나는 그를 덮쳤다. 그대로 있고 싶었다. 언제까지라도. 나는 후회를 즐기고 있었다. 스멀스멀 작아지는 그의 손가락의 느낌으로 같이 있고 싶다. 이 밤을. 잠을 자다가 뒤척이다 보면 나는 언제나 혼자였다. 허전했다. 그러나 그 허전함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기에. 최이사와 살았을 때도 나는 혼자였다. 느닷없이 잠이 깨었을 때 성욕이 솟구쳐 올라 그를 안고 싶고 손가락을 만지고 싶은데도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런 걸 싫어했다. 나는 가만히 있어야 했다. 그는 오직 요조 숙녀인 나만 좋아했다. 옷을 벗어도 수줍게 벗어야 했고 그가 내 배 위에 올라와도 못 이기는 척 응해야 했다. 그는 신음마저 싫어했다. 그와 헤어질 무렵 이미 사정해버려 시들기 시작하는 그의 손가락을 붙잡고 억지로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는 말했다. 더러운 년이라고 지독한 새꼴이라고 이 사람은 자기가 만약 그런 경우에 처했더라면 분명 미안해서 몸둘바를 모르리라.
샤워하고 브레이지어와 팬티만 입고 그와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도 팬티만 걸친 채였다. 이미 두 번이나 보았던 타이타닉이었다. 나의 불륜과 영화 속 로즈의 불륜은 어떻게 다른가? 그녀의 불륜은 왜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며 아름답게만 보이는 걸까? 육체적인 쾌락보다 정신적인 사랑을 우위에 두어서 그럴까? 막대한 유산 상속자인 약혼자보다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 잭을 사랑한 그녀는 늙었어도 그 사랑을 사랑스러워한다. 그 불륜의 사랑을 씹고 또 씹으며 얼굴 가득 주름살을 만들어 왔으리라. 내가 남들이 생각하는 여조 숙녀였을 때 나는 이 영화를 3년의 시간을 두고 두 번을 보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느낌은 똑같이 다가왔다. 그들이 사랑할 수 있었던 시간은 아주 짧았지만 나도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나의 불륜에서 의도적으로 사랑을 거부했다. 그게 거부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데도 말이다. 나는 이제 사랑을 해야겠다. 아니 벌써 사랑에 빠졌다. 이 박호신이라는 남자에게 비록 몸이 먼저 그를 알고 사랑에 빠졌을지라도 내 가슴이 뒤따라 사랑하게 되었을지라도 그 사랑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느꼈던 것, 첫눈에 반했다는 그의 말처럼 몸이 먼저 그를 알고 사랑에 빠졌다는 건 의도된 거짓말이다. 영화가 끝났을 때 나는 시계를 보았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밖에 비가 와요. 나는 옥상이 그리웠었다. 다솜씨? 네. 오늘 밤 나와 같이 자요. 어떻게 이런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남자를. 그래요. 그러고 싶었어요. 그가 나를 안았다.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 사랑. 이 말보다 달콤한 말이 이 세상에 또 있으랴. 그가 나를 번쩍 들어 침대로 갔다. 나는 그때 다짐했다. 밤새껏 안고 자리라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아침까지 그와 함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다. 침대는 포근하고 그와 같이 덮은 이불 속은 아늑했다. 브레이지어나 팬티도 거추장스러워 벗었다. 그의 바지도 내가 벗겼다. 알몸이 알몸을 만났을 땐 가식이 없다. 알몸은 알몸을 느끼고 솔직하게 반응한다. 내 입술이 그의 입술을 대할 때 혀가 나오고 젖꼭지를 물 때 저릿저릿하고 아랫돌이 불두둥을 어루만질 때 뜨거워지고 허벅지를 스칠 때 경련이 일고 손가름에 손가락을 넣을 때 자지러지고 돌기를 자극할 때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었고 그가 올라왔다. 내 손이 저절로 그의 손가름을 붙잡아 내 손가름 안으로 인도했다. 그가 온 체중을 실어 굴려도 전혀 무겁지 않았다. 쾌감이 무게를 압도해 버렸으리라. 그가 느긋하고 나도 느긋했다. 느긋한 쾌감이 느긋한 율동으로 생겨났다. 이대로 이 밤을 지새우고 싶다. 가능할 수만 있다면 그의 손가락을 내 안에 넣고 잠들고 싶었다. 그만한 쾌감을 계속 느끼면서 그러나 쾌감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오르고 올라 나를 미치게 했다. 그리고 잠들었다. 얼핏 잠이 깨었을 때 그의 품속에 만족하여 말랑말랑해진 그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잠이 들고 또다시 잠이 깨었을 땐 그의 손을 가져다 젖가슴에 비벼대곤 잠이 들었다. 사랑에 취하고 희열에 취하고 그와 같이 있다는 기쁨에 취한 밤이었다. 새벽녘 가슴에서 감미로운 쾌감이 일었다. 그가 젖가슴을 주무르고 있었으니 눈을 뜨니 양쪽 버티컬이 부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내가 알몸이고 그가 알몸이라는 게 좋았다. 그의 얼굴을 만지고 입맞춤한 다음
그의 아랫도리를 쓰다듬었다. 놀랍게도 성가름이 잔뜩 부풀어 있었다. 내 가슴을 만지며 욕성을 키웠으리라. 이불 속을 파고들었다. 그의 허벅지에 젖가슴을 대고 손가름을 입에 넣었다. 나는 그를 위해 주고 싶었다. 정성을 다해 애무해 주고 싶었다. 손가름이 놀랍게 반응했다. 그가 내 얼굴을 잡아당겼다. 그와 나는 옆으로 누웠다. 다리와 다리가 엉켰다. 그 사이에 손가름과 손가름이 만나고 그가 내 엉덩이를 잡아당기며 운동을 시작했다. 피스톤처럼, 기름 먹은 피스톤처럼 그와 나는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숨결이 가빴었다. 그의 가쁜 숨결이 내게 전해지고 연락으로 몰아갔다. 손가름을 조여주었다. 그가 사스러졌다. 뜨거움이 봇물 터지듯 밀어닥쳤다. 내가 가라앉았다. 내가 샤워를 하고 화장실을 나올 때 그는 우유를 한 컵 주었고 출근하기 위해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나서자 열쇠를 하나 주었다. 이건 당신 거요. 언제라도 와요. 밤의 감흥이 남아있었다. 나는 화요일 밤에 오겠어요. 그래야 자고 갈 수 있죠. 언제라도. 그렇게 나는 그날 피곤을 느끼면서도 기분 좋은 출근을 했다. 9월의 어느 날이었다. 연희가 나타났다. 퇴근 무렵에 도서관에 나타난 것이다. 그녀를 등나무 그늘에 기다리게 한 다음 서둘러 정리를 끝내고 음료수를 두 개 빼가지고 갔다. 연희는 며칠 못 본 사이에 해석해서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진정으로 연희가 걱정스러웠다. 참 무섭다. 뭐가? 개인의 사랑 행위를 법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너 어디에 있었어? 경찰서 유치장에. 무엇 때문에? 현 박사 그렇게 맹탕인 줄 이제야 알았어. 맹탕이라니? 생각이 없다는 거야, 박사라는 사람이. 더군다나 미국물을 먹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자세히 얘기해 보아. 나도 끝났어. 연희는 우리가 강화도에 갔던 날 정동찬에게 실망을 느끼곤 호라비에 집착했다. 하루 걸러 문자를 넣어 밤을 불태웠다. 밤이면 시원함이 느껴서 더욱 좋았다. 그날 연희와 그녀의 남편 현 박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11시경에 잠자리에 들었단다. 요즘 들어 현 박사는 개수를 타는지 통 식사도 별로 못하고 섹스도 맥을 못 주었다. 하다가 시들해 버리는가 하면 마지못해 응했다가도 연희에게 절정을 주지 못하고 피곤하다며 골아 떨어지기 일쑤였다. 병원에 가보라고 해도 가지 않아 건강원에 보약을 부탁하여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었단다. 사실 현 박사는 성적 자유가 넘치는 나라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지만 공부 이외에는 거의 미국물이 들지 않은 사람이었다. 둘 다 늦게 한 결혼이라 왕성한 젊은 날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거의 매일 섹스에 탐닉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횟수가 줄어들고 열정도 식어갔다. 현 박사는 섹스보다도 책을 보고 연구하는 게 더 신이 나는 모양이었다. 연희가 호라비를 알게 된 건 그때쯤이었다. 연희는 현 박사와 달리 성욕이 늘어가기만 한 것이다. 그날은 연희를 본체 만취하고 잠에 빠져들었단다. 잠든 현 박사의 아랫도리를 아무리 만지작거려도 꼼짝을 않고 그대로 흐물흐물하기만 했다. 연희는 나와 박호진의 꿈만 같은 섹스와 해숙과 이용래의 노래 수줍에서의 말만 들어도 짜릿한 섹스, 수진과 김우재의 놀라운 대화 섹스를 생각하고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자나도 그 하나하나를 재현해가는 잠이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그 새벽에 노래 수줍에도 갔었다. 그날을 생각하면 다시 몸이 달아올랐다. 그러나 현 박사의 손가락은 그녀의 마음도 몰라준 채 요지부동
여전히 축 늘어져 있었다. 12시가 넘었을까. 현 박사의 눈치를 살피며 슬며시 일어났다. 누가 떠며 가도 모를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미등 아래에서 호라비에게 문자를 넣었다. 지금 운이라고. 오랜만에 운동장에서 만나고 싶었으니 바로 R이라는 답장이 왔다.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나갔다. 손에는 달랑 수건 하나만 들고서 오늘은 수진이가 듣고 놀라 까무러졌다는 대화 섹스를 재현해 볼 생각이었다. 정문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정문을 지나 운동장 가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 밑을 걸어갔다. 울타리를 따라 절반쯤 걸었을 때 그가 나무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그도 운동복 차림이었다. 연희는 바로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그 시간에 운동장에는 여느 때처럼 아무도 없었다. 울타리를 넘어 도로를 질주하는 차 소리뿐, 차가 지나가며 비추는 불빛도 빽빽하게 심어진 쥐똥나무와 넝쿨 장미에 가려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운동장에 나올 때마다 가져오는 깔판이 들려 있었다. 하늘엔 구름 사이로 별빛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났다. 이런 밤이면 운동장 한가운데가 적격이다. 나무 의자에 앉아서도 해봤고 잔디밭에서도 즐겨보았다. 나무 기둥에 기대어서도 해보았고 철봉 및 모래밭에서도 깔판을 깔고 뒹굴었다. 연희는 포옹 중에도 그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만졌다. 그러자 언제나 젖가슴부터 찼던 그의 손이 밑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가락은 금방 성질을 부렸고 그녀의 손가락은 집에서 문자를 주고받을 때부터 젖어 있었다. 둘은 다급하게 운동장 한가운데로 가서 깔판을 깔았다. 얇은 두께에 비해 냉기도 습기도 막아주는 둘만의 푹신한 침대였다. 둘은 각자 옷을 벗었다. 연희가 말했다. 나는 오늘 밤 당신과 하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어요. 나도 당신의 문자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당신을 갖고 싶어서. 수진의 말은 틀림없었다. 새로운 흥분이 벗은 몸에 그대로 전달되었다. 오늘은 서서 당신과 하고 싶어요. 나도 서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도 기무제 못지않았다. 비록 연희가 리드하긴 하지만 그녀가 그의 손가락을 잡아 대수자 그가 연희의 엉덩이를 잡아당겨 쑥 밀고 들어왔다. 그때 연희는 탄승을 가까스로 참으며 속삭였다. 좋아요? 예, 좋아요. 얼마만큼요? 말할 수 없이요. 속삭이는 동안에도 그들은 입술을 탐하고 젖가슴을 빨고 엉덩이를 붙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당신 것과 내 것은 어찌 그리 잘 맞는가요? 천생연분이라 그렇겠지요. 말 하나하나가 흥분 덩어리고 촉진제였다. 당신을 만나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당신을 만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소. 아니, 어찌 섹스의 빛깔은 똑같은가. 연희가 수진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자 이 남자도 똑같이 대답하지 않는가. 이게 바로 섹스가 가진 공통의 느낌, 공통의 언어가 아닐까. 이 밤이 새도록 당신과 이루고 싶어요. 나도 이 밤이 새도록 당신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흥분이 최고조로 올랐다. 대화 중에도 그들의 엉덩이는 끊임없이 움직였으니 연희는 이제 언제라도 졸정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참아야 했다. 좀 더 하고 싶었다. 마지막 말이 남아있었다. 아, 난 당신 걸 입으로 빨고 싶어요. 아, 나도 당신 걸 입으로 샅샅이 핥고 싶소. 그 말이 졸정이었다. 연희는 자기의 의지가 아닌 몸의 의지로 졸정에 오르고 말았다. 아, 우리 같이 해요. 내 안에 쏟아줘요. 아, 그래요.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쏟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지 않았다. 좀 더 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연희만이 그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의 엉덩이를 꽉 붙들고 있었다. 더 움직인다면 서 있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런 중에도 그의 참을성에 감탄해야만 했다. 그리고 존경스러웠다. 그 존경스러운 의지를 입에 넣고 싶었다. 입으로 해줄게요. 내가 미쳐버릴 겁니다. 그렇게 연희가 그의 손가락을 물고 애무하는 동안에 그는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어쩔 줄 몰라 몸을 비틀었다. 연희는 느꼈다. 그의 사정이 임박했음을. 연희 씨, 누가 와요? 그러나 연희는 그의 손가락에만 온 신경을 쏟았다. 그의 기쁨은 곧 연희의 기쁨이었다. 드디어 그가 비명을 질렀다. 번개처럼 불빛이 번쩍였다. 연희 씨, 누가 온다니까요? 연희는 그가 쏟아내는 정액을 반쯤은 먹고 반쯤은 흘렸다. 그것이 목을 타고 젖가슴의 계곡으로 흘러내렸다. 다시 한번 번개불이 번쩍였다. 연희 씨, 누가 오고 있어요? 그가 엉덩이를 빼고 있었다. 그제야 연희는 그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었다. 고개를 들었다. 저만치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에게서 불빛이 번쩍였다. 카메라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야 할 남편과 경찰이었다. 연희의 입과 젖가슴에는 하얀 정액이 뚜렷이 남아있는데 현박사가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렇게 된 거야. 나는 남편에게 현장을 고스란히 들켜버렸어. 미행을 했을까? 그렇겠지. 내가 현박사를 맹탕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그런 현장을 목격해서 나를 죽이고 싶다 하더라도 어떻게 경찰을 불러 나타나느냐 이거야. 그런 생각도 없어? 나중에 그러더라. 내가 몽유병자인 줄 알았다고. 자고 있으면 없어지더라나? 그 얘기를 왜 한 번도 안 했는지 모르겠어. 난 그가 내가 나가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다고 믿었으니까. 하필 그날 운동장에서 만나 현장을 잡힌 거야. 그 전에도 몇 번 미행했던 모양이야. 그런데 내가 차를 타고 사라지니까 모른 거지. 그러다 당연히 내게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거고 아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을 거야. 그러니 천불이 나서 경찰을 불렀겠지? 경찰 보고 카메라 꼭 들고 오라고 했을 거야. 사진은 경찰이 찍었거든. 그리고 너희 연놈들 한번 혼나봐라 그랬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경찰서로 갔지. 가면서 나는 그 남자에게 신신당부했어. 내가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하라고. 하긴 정말 몰랐을 거야.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 나도 그가 호라비인 줄만 알았지 뭐하는 사람이라는 건 모르잖아. 이젠 알게 되었지만. 그래서?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처벌을 받으면 같이 받겠대. 그러지 말라고 해도 막무가내더라니까. 그래갖고 남편이 기필코 콩밥을 먹여야 한다는 거야. 멀쩡한 남편 두고 바람 피우는 년과 나무 가정을 파괴한 놈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더라. 내가 할 말 있니? 나는 입이 열 개라도 우리 윤리와 제도 앞에 할 말이 없지. 내가 그랬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간통죄라는 거 그거 정말 비인간적이야. 그게 정말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몰라. 현장을 잡으면 죄가 되고 그렇지 않고 수백 수천 번을 그러고 다녀도 현장을 들키지 않는 한 죄가 안 되고. 그러더라 현박사. 며칠 고심했는지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아무래도 시끄럽게 되는 게 자기 명예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했는가 봐. 그러면서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대. 찍었지 뭐. 수미는 안 된대. 자기가 키우겠대. 그러면서 가방만 들고 나가라더라. 설마 가정 파괴할 사유가 내게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줄 수 없대.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알았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할래? 너 돈 있어? 나도 짱구는 아니지. 옛날 무용학원 처분한 거 모른 척하고 투자했더니 많이 불었어. 걱정하지 마. 다시 시작하려면 힘들겠지만 그거라도 다시 해야지. 그래, 너는 잘 알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 조사받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현박사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진 않더라. 뭐하는데? 인연이란 참 이상해. 해수기가 틀보하고만 인연이 있나 보다고 했지? 나는 미국 유학파하고만 인연이 있는가 봐. 어느 대기업 연구소 수석 연구원이라더라. 미국에서 학위는 땄고 남편이 만약 그 사람이 어설픈 사람이었다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내가 생각하긴 그래. 자기 마누라하고 놀아난 남자가 만만치 않으니까 나름대로 위안을 받지 않았을까? 남자들 속을 알 수가 없지. 그 시커먼 속알머리를 어떻게 알 수 있니? 하여튼 너 어디로 갈래? 우선 집 얻고 학원 시작할 때까지 내 신세 좀 지려고 하는데 안 되겠니? 안 되긴. 그래서 물어보았어. 잘 왔어. 서둘지 말고 차분히 시작해봐. 연희는 내 오피스텔로 왔다. 연희가 전화를 받지 않던 날 싸늘하게 전화를 받은 사람은 현박사의 누이였다. 그렇게 연희의 부부관계도 끝났다.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 다섯 중에서 세리미를 뺀 네 명이 불륜으로 이혼녀가 된 것이다.